안녕하세요. 오늘은 쇼터맨 비법 그두 번째 시크릿을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가질 건데요. 오늘은 바로 투폴라인 쇼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정리를 시켜드리고, 그리고 이 투폴라인 쇼터를 흔히 말하는 스탠다드 쇼터를 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시작의 과정을 가져야 될지 그 비법이기도 합니다. 이전 시간에 여러분들께 설명드린 것처럼 원폴라인 쇼턴과 투폴라인 쇼턴의 그런 기준을 구분을 했잖아요. 기준을 가지고 첫 번째 어떤 기준을 갖는다고요? 스키의 지금 현재 스키의 형태를 가지고 노멀 스키의 그런 특성과 지금 카빙 스키의 특성을 가졌을 때좀더 쉽게 스키를 타기 위해서 지금의 투폴라인 쇼턴의 형태가 만들어진다는 게 가장 첫 번째고요. 그 구분하는 두 번째는 테일 컨트롤과 탑앤 테일 컨트롤성이라는 거. 그렇게 명심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그 테일 컨트롤과 탑앤 테일 컨트롤을 구분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점을 가져야 돼요? 탑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테일이 움직이느냐. 이게 테일 컨트롤. 탑과 테일이 동시에 회전이 되면서 회전 효율성을 키우느냐에 따라서 이게 탑앤 테일 컨트롤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투폴라인 쇼턴에서의 그 기준점을 가지고, 네.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탑앤테일 컨트롤성 능력과 함께 오늘 트레이닝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폴라인 슈터는요, 흔히 말해서 우리가 원폴라인 슈터는 어떤 거라고 말씀드렸죠? 하나의 점에서의 가상선이라고 얘기했죠. 하나의 가상선이 있는 상태에서의 회전을 만들어가는 이러한, 모습이 원폴라인이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투폴라인은 어떻게 되죠? 폴라인이 이게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양쪽으로. 양쪽에 폴라인의 가상선이 두 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요? 오른쪽에 폴라인을 이동을 해서 오른쪽에 폴라인에서의 턴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또 왼쪽에 폴라인을 이동을 해서 왼쪽에 폴라인을 기준으로 또 턴을 만들고요.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돼요? 나의 회전의 진폭도 커지고요. 그 다음에 내 중심점이 어떻게 돼요? 가운데 하나의 가상선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중심이 오른쪽으로 와 있다가 또 왼쪽으로 와 있다가 이렇게 양쪽으로 중심이 투폴라인의 형태를 가진 상태에서의 상하운동을 가미시켜서 탑앤테일 컨트롤로 타는 것이 바로 투폴라인 스탠다드 쇼턴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A자를 가지고 탑앤테일 컨트롤 능력을 보면서 먼저 시작을 하는 그 모습을 스킨을 통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자를 가지고요. 먼저 테일 컨트롤과 탑앤테일 컨트롤을 구분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그전 시간에도 한번 했었는데, 테일 컨트롤 어떻게 돼요? 탑이 고정된 상태에서 밀어지고, 또 탑이 고정된 상태에서 미끄러지고, 이러한 미끄러지는 운동을 가지고 이제 원폴라인 쇼턴을 가지고 타는데요. 탑앤테일 컨트롤 같은 경우는 탑과 테일이 같이 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의 좀더 쉽게 그 동작을 위해서 어떻게 돼요? 상하 운동을 여러분들이 움직이시면 탑앤테일 컨트롤을 조금 더 쉽게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죠. 업을 해서 다운을 하고 또 업을 해서 다운을 하고 내가 업을 해서 스키 중심점을 찾고 다운을 해서 그 스키판의 중심점을 찾음으로써 탑과 테일이 어떻게 돼요? 스키판의 중심점을 눌러서 같이 회전을 하는 그러한 턴의 조작성을 여러분들 구분을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 중심점을 찾아서 탑앤테일 컨트롤이 정확하게 돼야지만 이거를 다리를 붙여서 11자로 효율적인 턴을 만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중심점을 찾는 제자리 트레이닝. 내가 스킨을 하지 않고 제자리에서 그 중심점을 찾는 트레이닝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키판의 위에 중심점을 찾는 제자리 연습을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에 발을 발바닥을 이렇게 바닥에다가 차주듯이 이렇게 베이스면을 느끼셔야 돼요, 먼저. 그런 다음에 스키가 베이스면이 경사도하고 맞았을 때 굉장히 미끄럽겠죠?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발목 무릎을 조금씩 조금씩 피버팅 동작을 써서 이 발바닥의 기준점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회전을 계속 만들어줍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줬을 때, 뛰어보면 어떻게 돼요? 지금의 모습처럼, 이렇게
모래시계의 모양이 만들어지도록 먼저 그 느낌을 찾으셔야 돼요. 지지점이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스키의 탑과 테일이 어떻게 돼요? 가운데 중심점을 기준으로 회전이 되는 거죠. 이러한 느낌을 먼저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미끄러운 느낌, 베이스의 느낌을 찾으셔야 되고, 여기서 이제 처음에 하실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내 발바닥이 이렇게 흔들려요. 이렇게 발바닥이. 네. 이렇게 흔들리면 지금의 엣지를 써지고 중심점을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막 엣지도 이렇게 걸리시고요. 엣지가. 그 다음에 안에 했을 때도 이렇게 무릎이 써지거나 발목이 꺾이거나 이러한 동작들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내 발바닥의 기준점에서 수직으로 스키가 이렇게 미끄러지는 지지점이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탑과 테일이 같이 컨트롤되는 이러한 모습을 여러분들 먼저 연습을 하시고 굉장히 미끄러운데 회전이 잘 되는 그런 느낌을 찾고 나서 이제 탑 앤 테일 컨트롤의 스탠다드 쇼턴을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요 트레이닝을 먼저 하셨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회전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 회전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먼저 발바닥을 이렇게 네, 두들겨 주시는 느낌. 그래서 발바닥이 내 경사면하고 면으로 느껴지게끔 먼저 찾으시고요. 그런 상태에서 폴은 아래쪽에 이렇게 두 개를 찍어주시고 지지대를 가져주시고 반대쪽 아래쪽의 다리는 들어주시는 동작을 가져가서 다리를 붙이셔야 돼요. 이런 상태에서 아까 우리가 어떻게 했죠? 탑앤테일을 가지고 이렇게 회전을 했었던 그런 움직임이 있었잖아요. 이런 움직임을 이제 적용을 해서 회전을 만들어가는 거죠. 이런 동작이죠. 자, 먼저 하나 둘 발바닥 느낌 갖고 지지대에 잡고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돼요? 탑앤테일이 이렇게 회전되는 느낌. 지금의 모습이 어떻게 돼요? 벌써 180도가 회전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180도를 회전하는 데 있어서의 굉장히 짧은 구간으로 턴이 마무리가 됐던 거죠. 근데 이러한 신체의 중심이 스키판에 위해서 중심을 찾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내 몸이 뒤에 있거나 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 이렇게 흘러가면서 턴이 늘어지는 거죠. 아래쪽으로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스키가 걸리면서 또는 중심이 뒤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턴이 회전을 180도를 도는데 여기를 시작해서 똑같은 시작점에서 그 폭이 굉장히 아래쪽으로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스키의 효율성이 떨어지겠죠. 턴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스키판의 중심점을 찾은 상태에서 어떻게 돼요? 그 중심점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탑앤테일 컨트롤로 회전을 하고 또 반대쪽으로 아래쪽 폴을 찍고 다리를 들고 그 발바닥의 느낌을 가지고 중심점을 찾는 이러한 리듬에서 또 회전을 하고 이렇게 회전을 하는 연습을 가져가는 연습을 하셔야 여러분들 탑앤테일 컨트롤을 쉽게 컨트롤할 수가 있고 테일 컨트롤과 탑앤테일 컨트롤에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찾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동작을 이제 연속적으로 동작을 이어서 만들어 가야 되겠죠. 어떻게 된다고요? 먼저 산쪽 발의 발바닥을 멀리 너무 올리시지 마시고요. 그러면 발바닥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내가 편할 정도로 발바닥을 이렇게 딛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런 상태에서 아래쪽에 폴을 이렇게 찍으시는데 폴을 뒤쪽이나 너무 앞쪽에 찍으시면 중심이 쏠려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중심을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폴은 옆에다가 네, 아래쪽에다가 찍어주시고 생각을 하시고 발바닥을 먼저 느끼고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아래쪽 발을 들어서 중심을 스키판 위에 올라타고 발바닥의 느낌을 가진 상태에서 이렇게 회전을 하고 또 지금 들려있는 상태겠죠? 또 어떻게 돼요? 아래쪽에다가 폴을 찍고 이번엔 반대쪽을 찬 상태에서 또 중심점을 이렇게 찾고 또 어떻게 돼요? 아래쪽에 폴 지지하고 반대쪽 또 턴 또 어떻게 돼요? 찍고 반대쪽 턴 해서 스키판이 중심점을 찾으면서 이렇게 가셔야 되는데 이제 이 동작을 연속으로 할 때 가장 이제 오류가 나는 동작들이 뭐냐면 턴을 이렇게 하고 나서 간다는 거죠. 이렇게 앞으로 가면서 내가 이렇게 가면서 다시 턴을 하려고 했을 때는 중심이 이렇게 뒤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멀어지는 동작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턴을 할 때도 반드시 내 머리 밑에 발바닥에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돼요? 그대로 회전이 되고 마무리가 돼도 이렇게 멈춰있는 동작을 가지고 또 그 상태에서 이어서 어떻게 돼요? 발바닥의 회전을
가져가고 중심점을 찾고 이러한 동작들을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면 할수록 이 중심점을 찾는 느낌이 조금 더 조금씩 아 이런 게 스키의 중심점을 찾는 거고 이렇게 중심을 찾다 보니까 스키가 쉽게 그냥 휙 돌아가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자리에서 천천히 한 턴씩 탑앤테일 컨트롤의 그 중심점을 찾는 노력을 하셨다면요 이제는 턴을 조금 더 폭을 가져가면서 이제 외발 턴을 가지고 그 중심점을 찾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진행이 된 상태에서 한 발을 든 상태로 그대로 턴을 해보고요. 미끄러져 보고 다시 어떻게 돼요? 반대발 내리면서 다시 턴 다시 반대발 내리면서 다시 턴 몸을 돌리지 않도록 여기서 몸을 돌리지 않도록 그대로 정대 방향으로 턴을 하시고요. 여기서 턴을 하려고 할 때 내가 앞을 바라보고 옆에 양쪽을 바라보고 턴이 시작이 돼서 턴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오류가 나는 동작이 뭐냐면 내리면서 몸을 이렇게 돌리면 안 돼요. 내리면서 몸을 이렇게 돌리면 내 몸이 허리에서 분절이 되기 때문에 중심 자체가 잡혔다가 에지가 세워지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니까요. 반드시 트레이닝 하실 때 어떻게 돼요? 내가 뒤졌으면 스키하고 같은 방향으로 턴이 회전이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끝까지 네. 이러한 동작을 가져간 다음에 이제 이 동작을 다리를 붙여서 똑같이 상하 운동을 더 추가를 해서 이런 스탠다드 쇼턴의 형태를 이제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스킨과 함께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리를 붙여서 11자로 이번에 턴을 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폴라인의 형태 스키판의 중심점을 내 체중을 실어서 거기에 업다운을 이용을 해서 투폴라인 스탠다드 쇼턴을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천히 우리가 한 발로 탔던 그 느낌을 먼저 잘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천천히 어떻게 돼요? 그 느낌을 갖고 다시 그 느낌을 탑앤테일 돌아가는 중심점을 찾고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돼요? 이제 몸의 방향을 아래쪽으로 고정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지금처럼 처음에는 몸의 방향이 따라가다가 그거를 몸의 방향을 아래쪽으로 고정함으로써 탑앤테일 컨트롤의 스탠다드 쇼턴의 형태가 나오는 거죠.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지금처럼 천천히 부드럽게 탑앤테일 컨트롤의 홀을 만들어가는 연습이기 때문에 천천히 타셔도 돼요. 처음에는. 근데 이거를 좀 더 다이나믹하고 힘있게 타고 싶으시다면 여기서의 이제 상하 운동의 강도를 조절함으로써 그 능력을 이제 향상시키는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타는 게 절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어떤 모습의 기초적인 틀을 가져가기 위한 트레이닝이니까요. 지금처럼 천천히 홀을 중심점을 찾으면서 탑앤테일 컨트롤의 능력을 먼저 키우시는 게 투폴라인 쇼턴을 쉽게 타는 방법 중에 비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방법을 추천시켜 드렸고요. 반드시 탑앤테일 컨트롤 능력을 갖고 나서 그 다음에 이런 상하 운동을 써서 스탠다드 쇼턴을 접근하셔야지 그렇지 않고 내가 앉아서 탄다든지 또는 힘으로 다리를 밀어서 탄다든지 이렇게 그런 힘의 형태를 강제적으로 인위적인 형태로 만들어 버리면 버릴수록 나중에 실력이 향상됐을 때 그게 안 좋은 습관으로 나타나면서 그런 교정하기가 다시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지금처럼 스키판의 중심점을 찾는 연습 탑앤테일의 컨트롤 느낌을 가지고 발바닥의 감각적인 부분도 함께 느끼시고요. 그런 상태에서 천천히 홀을 그리고 외발로 한 발로 한 발로 턴을 그리면서 느낌을 찾은 상태에서 다리를 그대로 붙여서 그 턴의 호의 느낌을 가져가는 그런 트레이닝 이렇게 단계별로 진행을 했을 때 여러분들 스탠다드 쇼턴 타면서 다리가 잘 안 붙으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지금의 트레이닝을 통해서는 다리가 쉽게 붙은 상태에서 스탠다드 쇼턴을 아무래도 좀 더 깔끔하게 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쇼턴의 비법 세 번째죠. 프로그레시브 쇼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다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